안녕하세요. 오늘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 마그네슘 관련 영상 두 편이 업로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마그네슘의 종류별 흡수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 킬레이트 마그네슘에 관련된 궁금증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마그네슘 흡수율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조금 뭐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분께서 댓글에 정리를 해주셔서 댓글 고정을 해놨으니까 고정된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그네슘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위장관 트랙을 거쳐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흡수율이 퍼센트가 있어요. 초단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된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수동적 파라셀룰러 경로라고 해서 마그네슘 장내 흡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흡수 경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흡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수화된 껍질을 벗어야지 된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림 파일로 보여드릴 텐데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부여잡고 사이즈를 키워져 있다고 합니다. 칼슘보다도 마그네슘이 물을 잡고 있는 게더 단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물 껍질 없이 홀로 있을 때의 반경과 수화쉐를 가지고 있을 때의 반경이 40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 있다고 해요. 칼슘하고 비교해도 칼슘이 물을 잡고 있을 때 비교해서 25배 정도의 사이즈가 더 크다고 해요. 이 수화된 쉘을 벗어야 마그네슘이 수송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타이트 접합 단백질이라고 해서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경로는 활성 전달체인 TRPM6와 7이라고 하는 이 전달체. 이것을 통한 마그네슘의 운반이 두 번째 경로라고 합니다. 아까 수화된 쉘이라고 해서 그 마그네슘을 둘러싸고 있는 하이드레이션 쉘이라고 해서 칼슘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막도 마그네슘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수화된 쉘을 벗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클라우딘이 도와주나 봐요. 아까 말씀드린 접합 단백질.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네랄의 용해성이 이 흡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용해성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pH인데요. 예전에 유산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장에서는 소장을 가면서 pH가 점점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 즉, 흡수율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5.5에서 6.5 pH에서 가장 이제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 즉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 간 마그네슘 전달체라고 부르는 것이 5.5에서 6.5 사이의 pH에서 스위치가 켜진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의 수송이 어떤 특정 pH에서 더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말해서 pH가 올라갈수록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산화 마그네슘 형태는 그 산화 마그네슘의 특징을 좀 아셔야지 되는데, 제약 업계에서는 어떤 약이 pH를 올려야지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때 산화 마그네슘을 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알칼리화 물질이라고 해요. pH를 올려주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산화 마그네슘을 먹으면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pH가 올라가니까요. 또 높은 pH에서는 그 타이트 접합 전달체의 클라우딘의 역할이 또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킬레이트 마그네슘은 무엇이 다르냐? 산화 마그네슘의 낮은 생체 이용성은 반대로 장의 pH를 낮춰주면 개선이 되는 문제인데요. pH를 낮춰주게 되면 클라우딘의 상향 규제라고 해서 세포막에서 수용체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일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제가 먹고 있는 거는 블루보넷 회사에서 나오는 킬레이티드 마그네슘
제품인데요. 마그네슘 비스 글라이시네이트 킬레이트라고 써 있어요. 마그네슘의 보통 이제 킬레이트 제품은 아미노산을 접합을 하는데 결합을 시키는데 이 제품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을 접합을 시켰고 비스글라이시네이트면은 글라이신을 두 개를 결합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애의 역할이 완충제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런 용어가 써있지 않지만 같이 블루보넷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버퍼드라고 붙여진 이름을 또 제품을 팔더라고요. 완충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는데 글라이신의 역할이 소장에서 pH가 올라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 그러니까 완충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급속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서서히 pH를 올리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글라이신 분자가 마그네슘의 반응 부위에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시키는 피틴산이라든지 마그네슘의 흡수를 저해시키는 물질과의 결합을 막아주는 어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마그네슘의 어떤 반응 부위라고 칠게요. 여기에 이제 마그네슘이 예를 들면 피틴산과 결합을 하면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킬레이트라는 말은 중금속 해독할 때도 킬레이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중금속을 흡착시켜가지고 끌고 우리 몸 외부로 가는 것처럼 마그네슘도 어떤 애들과 이제 뭐 킬레이트가 되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글라이신이 딱 그 미리 거기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아까처럼 수화되는 쉘을 만드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글라이신이 먼저 접합이 이루어지면서 또 한 가지는 글라이신이 이제 용해성을 증가시켜서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클라우딘이라고 하는 접합 단백질에 의한 수송을 개선해주는 pH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그네슘하고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차이점, 어떻게 흡수율을 좋게 만들어주는지가 궁금하셨다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의 주제는 두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두통이 자주 오는 편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원인을 생각해보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원인이 있기도 한데 이유 없이 며칠 동안 두통이 지속되기도 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저는 두통이 그렇게 방대한지 몰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정리가 끝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